안녕하세요. 이병태입니다. 펜의 서재, 자유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두뇌의 양식이 되는 책, 네 번째 책은 리차드 돕스, 제임스 매니카, 조나단 위체리 공동 저술한 미래의 속도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번역된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제목은 No Ordinary Disruption, 평상적이지 않은 큰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개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를 이해해야 우리 사회 또는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정부 들어서 또는 우리 좌파들의 늘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늘 내부의 모순, 내부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그 어떤 경제나 사회가 글로벌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글로벌 경제 상호 연관성을 무시하고 내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자들의 부를 뺏어서 서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뭐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오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쓰는 정책이 아주 시장의 결정을 무시한 분배 정책이었고 그 외 대표적인 몽환 정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52시간제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될 산업도 많고 본인들이 원하면 선택할 자유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러므로서 기업들의 자율성이 줄어들으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는 게 생산을 해외로 하고 옮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눈먼 도덕적 경제학들이 반복되는 실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부족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글로벌 연관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내부의 약간의 문제점 때문에 뭐 작은 문제들은 있겠지요. 있는데 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원흉으로 이야기하는 재벌의 독점 또는 강성 노조가 없는 나라들도 다 청년 실업이 높고 경제 불안이 높고 사회는 막 이념적으로 대결해 가고 있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똑같은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라고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없고 강성 노조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노란 조끼 저항 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전체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고 기름에 대해 되는 세금 없애라 그러고 온갖 복지 늘리라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변화는 어떤 내부의 나라의 그 내부 모순보다도 훨씬 큰 변화가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책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이 글로벌 시각을 봐야 이 문제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국가도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뽑은 큰 변화는요, 첫 번째가 글로벌화입니다. 이 사업이 다 글로벌화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이 글로벌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기회를 잘 잡아서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인 경제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화를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글로벌화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인구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큰 충격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에서 일자리가 다 바뀐다고 그러고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죠. 세 번째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요새 우리나라 툭 하면 뭐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 그러는데 개천에 용은커녕 미꾸라지도 살지 않습니다. 다 대도시에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화 이 네 가지가 단기간에 그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어떤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도 쉽게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큰 변화를 그래서 이 우리 역사상 과거에 인류 역사상 뭐 역사 크게 보면 농경사회부터 하면 한 11,000년이고 산업화하면 한 300년인데 이 그 만년의 역사 중에서 최근처럼 이 네 가지 거대한 변화가 급속한 속도로 한꺼번에 닥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글로벌 변화를 이해한다는 책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인데 빨간 선은 우리나라고요. 파란 선은 전 세계가 그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최고로 높았던 2000년 초에는 43% 정도가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우리 국민 소득이 누누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세상이 어려워졌냐 볼 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거의 독점적인 세상이었는데 미국이 얼마나 독점적인 세상이었냐면 그 전체 공산품의 2차 대전 직후에 42%가 미국 혼자에 의해서 생산이 됐고 그 석유 생산의 62%가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전기 생산의 43%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이 차지하는 인구는 7%밖에 안 됐거든요. 이때는 당연히 팍스 아메리카죠. 미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도 두 개 세 개 일자리 가지고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참여하고 독일이 참여하고 일본이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대만이 참여하고 이런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진국 대열에 속속 여러 나라가 참여하면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급격히 90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90년만 해도 그 선진국이 전체 전 세계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진국 비중이 지금 35% 순으로 떨어졌고 거꾸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한 40%가 안 되는 수준에서 35%에서 지금 65% 수준에 육박하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90년대부터 중국이 개방화되고 개방개혁을 선언하면서 그 글로벌 경쟁에 들어왔고 인도, 동유럽이 전부 경쟁에 들어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베트남,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참여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가 만들던 물건들을 다 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놈들이 우리하고 경쟁 상대가 되면서 이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가 다 어려워지고 있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인구의 저임금 국가들이 생산에 참여하면서 선진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기지가 일로 옮기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애플은 다 전량 팍스콤이라고 하는 중국 노동자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됐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갤럭시도 대부분 베트남 노동자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이 중국이 너무 비싸서 이제 애플이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영향력이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가 역사적으로 보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가고 일본이 만주 괴뢰정권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러던 시절에 식민지 정탈전에 글로벌화는 국가들,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면서 문화를 전파하고 교역을 하는 국가 주도의 글로벌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경제 참여하고 다 하면서 되면 기업들이 글로벌을 주도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그 글로벌을 주도했고요.
그래서 그게 글로벌화의 2.0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점차 글로벌화의 주도권이 개인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국가 기업보다도 개인들이 해외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고,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요. 능력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고, 또 EU나 이런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국경을 없애버리는 자유로운 이주가 되는 개인에 의한 글로벌화가 돼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화가 4.0 시대에 들어섰다. 이거는 뭐냐면 브레인이 글로벌화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움직이는데 네트워크에 의해서 정보와 지식이 글로벌화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찾고, 그래서 기업들은 해외에 가지 않고 해외의 브레인들을 연결해서 R&D를 하고, 뭐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같은 크라우드펀딩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내면 돈이 바로 거기서 모여서 글로벌 참여자들이 펀딩을 해주고, 이런, 그래서 탤런트들하고 브레인이 다 연결된 글로벌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전 세계 아이디어의 시작 단계서부터 전 세계의 파트너들을 찾아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전 세계 돈 있는 사람들한테 한두 명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수천 명, 수만 명한테 광고도 하면서 돈도 받는 크라우드 펀딩을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아이들을 전 세계에다 팔아먹을 건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사회도 잘하는 분야가 있죠. 요새 한류라고 그러고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을 하고 기업들이 만들어진 콘텐츠, 뭐 게임도 마찬가지야. 이걸 가지고 글로벌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나오고 BTS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인가요? 예, 두두두두인가요? 뭐 그게 6억뷰가 넘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6억뷰 넘은 걸로 봤으니까 아마 직업 보면 훨씬 많은 뷰가 올라갔을 건데, 이런 것이 글로벌 4.0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해야 우리 기업들이 왜 어려운지, 글로벌 경쟁력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올리면 왜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구 변화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요. 네 번째 젊은 국가입니다. 이게 잘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사시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경제 인구, 15세에서 64세의 경제 인구에 비해서 한13% 수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60년이 가면 40%나 50%가 된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 인구에 비해서 고령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이건 이제 우리가 부양해야 될 인구로 보는 거죠, 사회에서. 그거가 70%가 넘어갈 거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40%고, 이 경제 활동 인구에 비해서는 70%도 넘어갈 나라로, 일본, 스페인, 한국이 가장 고령화가 심할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1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0.7명이니까요. 그래서 경제 활동하는데 15세부터 64세에 비해서 65세 인구가 70%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5세에서 64세라고 그러지만 15세에서부터 한 20대 초반은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1대1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거냐.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인구가 은퇴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받아 타서 써야 되는 인구는 계속 늘고, 거기에다가 불입을 해야 되는 새로운 젊은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니까 2044년이면
국민연금이 최초로 적자로 전환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어려운 과제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해서 개혁 아닌 개혁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주는 거, 받아먹는 거 늘리면서 내는 거는 불입하는 거는 늘리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세금에서 기초연금을 많이 줘라. 불입하지 않은 돈을 많이 줘라. 그런데 기초연금을 낼 세금은 누가 낼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구 구성이 가져올 큰 변화의 충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 구성의 변화죠. 그래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한 가족 숫자가 계속 가족 구성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을, 여러 가지 충격을 나타나게 되는데, 쉽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쉽게 가족 분화가 일어나고 있냐를 보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무려 37.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3대가 모여 살다가 전부 이제 세대별로 쪼개서 사는 형태로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저출산이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주택 수요는 훨씬 더 한동안 늘어나게 돼 있죠.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서 노인분들끼리 살게 되면, 그러니까 큰 가족이 모여 살면 여러 명이 수입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공동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부양의 비용이 훨씬 커지죠. 가족이 분화되면 제일 크게 늘어나는 게, 한 집 살다가 세 집으로 늘어나면 주택 비용이 거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통 비용도 많이 늘어나요. 차를 각 집이 한 대씩 갖게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변화가 일으키게 되고, 이번 정부가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무지한데, 가구 분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10분위별 소득을 보면 1분위, 2분위가 다 고령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경제 활동을 거의 중단한 분들도 많고 은퇴하셨으니까, 그래서 노인들끼리만 모여 사시는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크게 다른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연금 제도가 생긴 게 상당히 늦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 없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고, 이건 사실은 세월이 좀 가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인구나 가족 구성의 변화를 해결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그래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그래프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54세까지는 OECD의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가 55세서부터 치솟아서 75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자살을 해서 노인들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앞으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냐면, 미국의 경우도 70년대를 보면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나이가 한 1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11년이었던 게 2015년에 보면 18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타먹어야 되는 횟수가 6년이 더 늘어난 거죠. 제가 그 일요일에도 상가를 두 군데 갔는데요. 제 친구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돌아가셨는데 95세셨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보니까 82년에 은퇴했는데 아직도 연금을 타먹는, 그러니까 36년간 타먹는 분이 70만 명이 넘어서서 이제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자기가 연금을 낸 기간보다 타먹는 기간이 더 그런 세상에 옵니다.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양할 가족 수가 많으냐, 이걸 가지고 의존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15세 미만의 어린애들은 우리가 계속 부양을 해야 되고, 65세 이상의 노인도 사회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60년대 보면 이 부양 의존율이 90%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비해서 부양받아야 될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10명이면 부양받을 사람이 9명이었는데 그게 지금 4명으로 이하로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 수를 줄인 게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거는 이 의존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노인이 늘어나는 숫자보다, 왜냐하면 옛날에 노인도 줄었고 제가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인데 다 경제활동을 하니까 경제활동하는 인구는 많아지고 노인이나 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부양가족이 줄다가 최근에는 이제 애들이 주는 속도는 너무 많이 줄어서 많이 안 주는데 노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역전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가면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부가 선심성 복지를 이 사회구조 변화에 상관없이 마구 터뜨리는 정부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생기는 스타트업 중에 아주 기업 가치가 높아서 미국 돈으로 1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1조 1000억이 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반가운 일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예, 여러분 아마 쿠팡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1년에 한 5, 6천억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10조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장으로 올라가 있고요. 젊은 친구들은 잘 아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블루홀이라고 이게 온라인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고요.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배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혹시 LMP 코스메틱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이게 여성분들 얼굴에 하는 화장 그 마스크팩 있죠. 그거를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포장지만 다르지만 마스크 이렇게 하는 화장팩 그거의 90%를 LMP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듭니다. 그 옛날에 없던 상품이죠. 그런가 하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편 송금 수단인 토스 이 회사도 전에 없던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한 1조 3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변화가 많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많은 놀라운 회사,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우버니 뭐 에어비앤비니 이런 회사들을 다 단기간 만에 100조, 뭐 70조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창업한 지 2, 3년 만에 10조 이상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업들이 순식간에 탄생하는 그런 세대는 아까 글로벌 4.0에서 글로벌 브레인에다가 글로벌 펀드가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네 번째는 바로 도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시에 사는 인구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작은 나라들 싱가포르, 벨기에가 거의 100% 다 도시에 산다는 건 당연하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한 80%의 국민이 도시에 사는 거로 돼 있고요. 대도시에 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네덜란드나 뭐 노르웨이나 이런 많은 나라들에 보면 일본은 거의 90%로 도시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 전원적인 풍경에 대해서 동경을 하지만 거기에는 경제적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생산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 도시 대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전과 다른 과감한 발상들이 있어서 더 높은 공간에서 살고 더 효율적인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아이디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이제 대도시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렸던 부가적인 설명들은 이 책에서 예를 드는 설명들은 아니고요.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세상의 큰 변화에 대한 조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서양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 중에 엉뚱한 데 가서, 우리들은 왜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원인은 뭐 오른쪽
무슨 상처가 있는데 왼쪽 다리를 긁으면 아니면 남의 다리를 긁으면 그 뭐 가려움증이 없어지겠습니까? 비슷하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barking at the wrong tree, 엉뚱한 나무에 가서 짖는다, 뭐 이렇게 개가 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경제적 문제, 경제의 문제 또는 사회 불안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에 극히 일부분이 내부적인 모순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상당 부분은 이 글로벌 트렌드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내부 문제를 과장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문제는 자기가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내부의 제도 바뀌고 이런 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것만 바꾸면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밖에 거대한 흐름에 대한 우리 내부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이번 정부가 이 분배 중심이고 좌파적인 정부일수록 내부 문제에 집착을 하고 글로벌 현상을 무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나무를 가서 짖는 개한테 하는 얘기인데 정부가 그러고 있으니까 뭐 제가 개 같은 정부라고는 할수 없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우리 모두 시민들이 글로벌 큰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런 정치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올바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게끔 큰 시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미래의 속도 이책 No Ordinary Disruption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